통해서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한백산 도깨비가 쉬는 날인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그 단종의 애사가 서려 있는 영월 지방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집에 일을 마무리 해놓고 이제 영월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깨비하고 같이 한번 강원도 영월군 단종 비사의 슬픈 역사가 서려있는 영월 오늘 시간이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영월 쪽을 한번 둘러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월로 갑니다. 도깨비가 지나가고 있는 곳은 강원도 정선군 남면 여기가 소나기째인가 소나기째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옛날의 얘기를 넘어가려면은 아주 뭐 많은 고생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38번 국도가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되나 장호, 제천,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을 지내가지고 동해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38번 국도가 얼마 전에 4차선으로 완전 개통이 돼가지고 그나마 이 지역 사람들이 편하게 수도권으로 또는 대전권으로 진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저 멀리 먼산 언덕에는, 아니지, 먼산 언덕이 아니고 먼산 꼭대기에는 흰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산 정상부에 이렇게 덮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없는 청이 내게로 흐른다. 너무 지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지난 것에 덮자서보시. 약 5분 미터, 전방에 80km, 구간 안전운행지역 시작지점입니다. 잠시 후 구간 안전운행지역 시작지점입니다. 산 넘어 산이요, 또 산 넘어 산이로 강원도 산길에는 산도 많고 4.5km 전방 구간 안내 종료 지점입니다. 안전 운행하십시오. 3km 전방 구간 안내 종료 지점입니다. 안전 운행하십시오.
전방에 구간 안전운행 지역 종료 지점입니다. 권장 속도 80km입니다. 1km 전방에 구간 안전운행 지역 종료 지점입니다. 권장 속도 80km입니다. 약 500m 전방에 구간 안전운행 지역 종료 지점입니다. 권장 속도 80km입니다. 잠시 후 구간 안전운행 지역 종료 지점입니다. 약 1km 전방에 8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8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영월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월군. 김삿갓 산소가 있고 또 단종의 슬픈 역사가 어려있는 영월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1km, 전방에 80km, 빡센 네.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아이고, 되겠네. 500m 전방에 80km 빡센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빡센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